네, 이번 시간에 사례자분은 신유생의 나는 김씨 사례자입니다. 23살 때첫 신굿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7살 때 신이 왔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유명한 무속인한테 양녀로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제 어느 정도 틈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같이 살진 않았겠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연락을 안 하고 살다가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같이 뭐 일을 하고 곧장도 따라다니면서 일도 배우려고도 했는데 이 사례자분에 말하면 돈도 10원짜리 하나도 못 받고 일만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그런 것들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인연이 끊겼나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신당이 있기는 한데 현재 남편과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서 집을 나와서 단지 하나랑 그리고 몇 가지 뭐그 기물들만 조금 챙겨가지고 지금 또 만나시는 또 그게 있으신가 봐요. 남자친구분이 그 집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첫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어가지고 근데 그 이혼 소송이 조금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돈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신당을 점안을 해서 신을 모시고 가겠다. 일단은 그런 상태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남편이 있어요. 네. 가정사를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서 아들, 딸,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남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따님이 하나 계시고, 그리고 현재에는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고 계시고, 오늘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 겸탈서도 몇번 왔다 갔다 하고 법원까지도 갔다 오신 분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자친구와 계속 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예전에 자기가 이제 23살 때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신당은 없긴 하지만 기도 정성을 조금 많이 드렸던 모양이에요. 단지를 모셔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전 남편한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마 거기에서 아마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그 친정 쪽에도 좀 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금전이고 뭐고 아주 자기한테도 돈이 말랐다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 제일 궁금한 거는 현재 남자친구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은 돈이 다 마르고 없으니까 돈을 벌어주는 신은 어디로 갔는지, 왜 없으신 건지가 궁금하다고 일단 의뢰를 하셨습니다. 네. 회원장이 보시기에는 이 사례자가 딱 듣고 뭐 제일 생각나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이 사례자를 생각하니까 증상을 듣기 전에도 그냥 4주만 들었을 때 엄청 많이 어지럽고 막 뭐라 해야 될까? 막 귀에서 이명도 들리고 막 혼란스러운 것이 이 사람이 지금 약간은 빙의 아닌 빙의 상태가 아닐까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 났는지 아니면 이사해서 집을 고쳤는지 그런 동티 살도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사주로 봤을 때는 분이 약간은 물의 사주를 많이 가지신 돈으로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업으로 가는 제자가 아닌가 제자라고 저는 봅니다. 신당은 그래서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아니요. 이분 자체가 그냥 명이 없으니까 명을 많이 빌고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점지를 한 신의 제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첫 남편의 집에서 아기들 두명 있잖아요. 예쁘게 잘 키우면 너한테 명도 주고 그리고 돈도 줄게 하면서 요렇게 점지를 했는데 그거를 다못 지키고 자기가 사니까 그러고 나서는 당연히 이 남편이랑 이혼을 한 다음에 뭐 위자료를 받아서 신당을 차리려고 하고 말이 안 되지 그쵸. 않습니까? 욕심 아닙니까? 그건 돈밖에 모르는 거죠. 정말 돈밖에 모르는 거죠. 아니, 남편을 팔아서. 어떻게 자기가 신당을 모시고 하면서, 전 남편 돈을 해서 그렇죠. 뭐 예, 신을 그래가지고 모신다는 다시 말이니까. 신당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일단은 허주잡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빙의에 약간 가까운 상태고 그런 거를 가리 판단을 잘 받고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오는 상문살이나 동티살이나 이런 것도 잘 풀고 가리 판단을 잘 내서 이렇게 조상의 가리도 잘 잡아놓으면 그래도
제자는 맞으니까요. 대신에 뭘 모시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빌고 닦아서 하다 보면 애들 지켜주는 돈은 충분히 나오고 자기 명도 지켜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 김씨 사례자를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뭐 부모를 만나다 보니 태어나긴 했으나 어떻게 일곱 살 때 정말 양녀로 그것도 무속인한테 보내질 수가 있냐 맞죠.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뭐 한다고 일곱 살 때 어? 진짜 그렇게 무서운 무속인한테 양녀로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부모복이 없어서 뭐 진짜 우리가 부모복이 없다 보니까 내가 고아로 살아야 되는 사주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신이 왔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정말 생활의 풍파에 생활고에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겪지 말아야 될 거 다 겪으면서 진짜 어렸을 때 그 10대를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 사례자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내가 이 신을 알고 이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성인이 되어서 내가 23살 때 첫 신굿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신굿을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도와줘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신굿을 하고 나니 그냥 신만 받으면 다 도와주겠지. 신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만 믿고 지금까지 지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만나고 딸도 놓고 아들도 놓고 살았지만 이 김씨 사례자를 보면은 가정은 꾸리기는 했지만 이분이 거기에서 못 살아남은 것 같아요. 못 견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오고 또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딸을 놓고 또 현재는 남자친구랑 살고 있고 한다는 거는 이 첫 번째 남편의 이런 조상에서도 왕래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마음들을 네가 여기 가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이 남자를 만났는데 네가 살게 놔둘란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조상에 왕래를 하면서 방해를 한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저는 방해를 하고 있으니 어쨌든 이런 조상들이 왕래하는 것도 아들, 딸한테 가서 힘들게 하는 것도 조금은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청춘연가, 객사, 진짜 막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네. 험하게 가신 조상님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거를 조금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짜 영도 철도 없을 적에 신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쵸? 보고 듣고 말하고 본 게 달 때고 들은 게 들을 가는 게 달 때 나이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로지 그냥 신 그것만으로 그렇게 사셨는데 이 풍파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두 분의 결혼의 남자친구까지 그렇게 오셨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상들의 왕래가 좀 너무 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풍파를 또 겪고 또 금전 쪽으로 너무 풍파가 또 심하다 보니까 돈에 조금 많이 그렇게 집착이 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결론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신당도 차린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주던 신을 찾겠다 신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을 돈을 많이 벌어주는 신을 찾아서 열심히 빌어서 돈을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도 누가 주시는지 그 판단도 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이십이 급한 거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남자친구 이 함씨 함씨한테 지금 사고수부터 시작해서 이 집인 조상들이 굉장히 많이 험하게 가신 조상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악한 마음도 주고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 갈래가 지금 세 갈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새 집에서 조상들이 너무 왕래가 많다 보니까는 아까 회원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김씨한테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빙의하니 빙의가 걸려있고 여기 특히나 지금 남자친구들 쪽에서 여기 사고수가 지금 많이 따라붙다 보니까는 그 위험도
조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그리고 이분이 7살 때 자기가 양녀로 가다 보니까 가정을 어쨌든 자기 위에 부모들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딸을 갖다가 또 그렇게 보낸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제일 취급한 거는 자기 가정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 그 자손들도 자기가 품고 안고 어떻게든 가라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다 말씀드린 그런 사연들을 잘 풀어가지고 이분도 제대로 예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일이니까는 일단은 이 사례자가 숨을 쉬고 살아요. 물론 자기가 지은 것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잘 못한 것도 많고 하지만은 자기가 일단 숨을 쉬어야 나머지 모두를 이제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걸려있는 살도 풀어가야 장남 자손도 괜찮아지고 사례자 본인도 풀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의견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신당에서 항상 기도하고 처음에 신받고요 하면서 자기의 덕인지 그때 남편의 하던 사업이 불같이 잘 됐다 했어요. 그래서 네. 엄청난 맞습니다. 부자가 됐다 했고 그리고 친정집도 그때는 아주 잘 됐다 그렇죠. 했어요. 근데 지금의 질문은 돈을 많이 벌어주던 그 시는 어디 갔나?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럼 진짜 이때 자기를 돈 벌어주던 그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첫 번째 남편이 어? 아들도 놓고 딸도 낳았으니 잘 살아보라고 네가 돈이 퍼부졌으니까 내가 네한테 돈 준다고 줬는데 이 사례자가 어떻게 했어요? 돈만 뭐 있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쵸 어 이혼을 하고 또 두 번째를 만나고 세 번째를 만나고 하는데 어느 신이 오셔가지고 돈으로다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수밖에. 왜냐면은 이분 장남 자손을 놓고 신을 받은 것 같거든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장남 자손한테 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박 씨 집에 주적인 대감이나 계시겠죠. 거기에서 조금 많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기도 정성을 드리니까. 맞아요. 근데 이혼을 하면서 그게 깨지고 그러면 금전이 마르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는 자기는 이제 돈 찾아 신 찾아 산만리를 하게 되고 맞습니다. 진짜 신 찾아 산만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만족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풍파가 있다 보니까 또 남자친구를 만났네. 만났더니 황시집에는 또 그런 막 연가들이 많다 보니까는 막 간지가 걸리게 되고 네, 물론 맞습니다. 그 앞에 것들 때문에 간지가 걸리기도 하지만 이 황시 때문에 간지가 지금 많이 따른 것 같아요. 간제라는 게 이게 보면은 이 간제도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구설 12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경찰서로 왕래를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싸움이 나서 네 나와서 그 구설 12 말끝에 어떻게 보면 손끝에 살이 들어서 네, 나도 모르게 입싸움이 몸으로도 가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저도 또 이게 좀 그런 게 저희도 이제 7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직 와닿지가 잘 않지만 양녀로 보내고 양자로 보내고 그런 게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게 그 나이 때 진짜 이렇게 무속인에게 양녀로 이렇게 보내지고 그러니까. 하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많이 하고 안 됐죠. 많이 안 됐죠. 진짜 뭐 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해요. 겪고 싶지 않았을 건데 겪었으니까 그렇죠. 자기 뜻에 의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보내졌기 때문에 강제로 너는 무조건 여기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네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무속을 알았겠어요. 무당을 그러니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할머니한테 보냈겠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불쌍하죠. 이 사회자를 보면. 근데 이제 또 그래 다시 찾아가니 이제 돈을 뭐 내 일하면은 다 누구든지 사실 일하면은 싹값은 있지만은 그래도 10원도 안 줬다고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좀 너무했네 그래도 일은 했는데 그래도 다음 밥값이라도 좀 챙겨주시지 그건 너무했다 신이 계시다면은 신을 위하고 갈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 아이들 명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명도 그렇게 다들 지켜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자친구와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요 질문을 했어요. 현재는 뭐 남자친구랑 만나지 마라 뭐 만나라는 거는 크게 중요치 않고 전 남편이랑
또 전 현 남편이랑의 어쨌든 거기에 조상들을 잘 풀고 가리를 잘 해주고 자리 자정을 시켜놓고 나면 하고 나면 뭐 남자를 만나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자식부터 보고 다 자리를 풀어놓고 난 후에 그 선택을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선택은 자기 몫이죠. 자기 몫이죠. 저희가 아무리 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 사람이 뭐 뭐 이 남자랑 헤어지면 다른 남자는 맞아요. 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김 씨 이렇게 사례자분 사연을 또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자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점사 볼 때 보시는 분들이랑은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네.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네. 하지만 조금 사연이 이제 예. 네. 수위가 좀 높죠. 네. 공부해 보이는 저희도 그런 시간이었다고 예. 봐요. 그래서 이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런 솔루션을 진행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잘 풀어서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사연 때 또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